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리딩 파워 유형 완성편 Example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xtra Ordinary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필기 담당은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Extra Ordinary 비정상적인. 자, Expansion은 확장. 그래서 실제 주어는 확장이 주어입니다. 자, 확장인데 음식의 생산은 자, by aqua farming까지 또 삽입절이죠. 자, aqua farming은 이게 해양 양식. 자, 해양에서 수산물 양식하는 것에 실제 expansion을 셀 수 없으니까 has 단수 취급했어요. 자, has come with 오게 되었는데 자, with 뭐와 함께 오냐면 high cost. cost는 비용이라는 뜻보다는 대가. 자, 될까? 안 되죠. 대가는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고양이 씨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자, to 어디에? 자, environment,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자,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주제. 자, as with는 그냥 함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as with industrialized가 과거 분사가 agriculture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산업화되어진 농업. 자, 산업화 도여진 아니고 되어지니. 자, 농업과 함께. 자, 대부분의 자, 커머셜은 상업적. 자, 상업적은 상업적. 상업조. 상업적인 해양 수산물은 rely on. rely on은 의존한다. 자, 그래서 아쿠아파밍이 또 단수 취급했으니까 rely on에 지금 동사에 s 단수 취급했는데. 자, highly energy and chemical input. 자, 그러면 높은 에너지와 자, 케미컬 화학적인 투입량 전량. 아, 죄송합니다. 화학적 투입량에 의존한다. 자, including 그냥 삽입절이죠. 포함해서 antibiotic은 항생제. 자, 그다음 artificial feed는 인공 사료를 포함해서 인공 사료를 포함해 아니고 사료를 포함해서. 자, 그 다음 made가 또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로 이 사료들이 만들어진 뜻이에요. 자, from the waste. 자, waste는 낭비물. 자, 낭비물인데 of portray는 가금류. 자, 가금류 생산으로부터. 자, 가금류의 프로세스는 가공이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금류라 그러면은 닭이라든가 오리 혹은 터키 같은 것을 만들다가 남은 찌꺼레기로 만들어진 인공 사료나 항생제를 포함해서 화학적인 투입량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such production. 여기 해석을 그러한 생산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한 생산품이 아니고 여기서는 낭비물로 만들어진 사료. 자, 이런 것은 사료를 만드는 자, practice는 여기서 연습이 아니고 관행. 자, 광해는 관행들은 자, tend to가 또 동사 원형 쓰고 있는 거죠. 경향인데 concentrate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은 집약. 자, 집약 집에 집약하는 경향이 있다. 하면 농축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집약이 농축이나 축척 물을 톡식을. 자, 톡식은 한 단어라서 아마 못 알아듣고 톡 이렇게 쓰겠습니다. 독성 물질을. 자, in farmed fish에서 farmed가 또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farm이에서 농장이니까 그러면은 뭐냐면 양식되어진. 자, 양식되어진 물고기에. 자, 그 다음 creating 여기서 ing가 들어가는 이유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아까 주어는 생략된 주어 한번 더 넣어보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주어는 뭐예요? 이러한 관행들이 주어였죠. 어떤 관행? 낭비품으로 만들어진 낭비물로 만들어진 사료를 만드는 관행이 creating 하면서 그 앞에 나오는 주어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능동의 뜻입니다. 자, potential은 잠재적인. 자, 잠재적인 건강의 threat, 위협을 consumer에게, 소비자들에게 주고 있으면서. 자, discharge from the fish farms. 자, discharges가 주어예요, 여기서는. discharge가 뭐냐면은 배출물. 자, 배출물들인데 from fish farms 하면은 물고기 농장으로부터 나오는 배출물들은. 자, 그 다음 또 설명 들어가는 거죠. and which니까 여기서 바꿨으면은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으로 and it이에요.
자, 해석하면은 그리고 이 배출물들은 can be equivalent부터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가서 볼게요. 자, equivalent 하면은 동등. 자, 동등한데 자, to 어디에? equivalent to the sewage. sewage는 하수구. 자, 하수구인데 작은 도시로부터 나오는 하수구만큼 동등한 실제 주어는 discharge가 주어져 이렇게. 삽입절 두 개 들어갔고요. 자, can pollute가 동사예요. 본동사. 자, pollute 시킬 수가 있다. 자, 해서 빈칸 내기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오염해서 오염시킬 수 있는데 근처에 자연적인 aquatic 하면은 해양 생태계 시스템. 해양 생태계 시스템 오염시킬 수가 있어. 자, around tropics. 열대. 아이씨, 열대니까 쉽사할 수 있어. 자, 열대 우림이나 뭐 이런 데죠. 열대 지역에서. 자, 특히 트로피컬 아시아, 열대 아시아에서. 자, expansion. 확장. 자, 확장인데 of commercial shrimp farms까지 상업적인 새우 농장들. 자, 상업적인 새우 농장들의 실제 주어는 아까 expansion 셀 수 없죠. 단수 이제요. 확장은 is contributing, 기여하는 중이다. 자, contribute는 전치사 to를 가지고 오죠. to 어디 at란 뜻이요. 자, at the loss. 자, 손실인데. 자, 이것도 뭐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loss 해놓고 뭐 gain 해놓고 beneficial이나 이런 단어 써놓고 틀린 거 골라라 낼 수 있겠죠. 아쿠아 파밍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성질이 loss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loss는 손실. 자, 손실을. 자, 손실인데 하일리가 해서 부사로 쓰였죠. 매우 biodiverse한. 생태계 다양한 해안의 망그로브 수풀들을. 아이고, 다 써버렸네요. 자, 다 썼는데 다 틀렸네요. 자, 바이오다이버스는 생태적으로 자, 다양한 해안에까지는 맞았고요. 자, 고르고가 아니고 망그로브 수풀들을. 수풀들의. 그래서 망그로브 나무는 해안에 자라는 신기한 나무예요.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래서 답을 보시면은 자, consequences는 여기서는 결과들이란 뜻이죠. 결과. 자, 결과들인데 또 뭐에? expansion 확장의 결과예요. 뭐에? commercial 상업적인 aqua farming에. 그러니까 상업적인 해양 농업에. 자, 이래서 본문은 다 봤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우리 비키 씨가 정리를 하고 마칠 건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할 말을 하다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더워서 좀 정신이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친 상업적 수산 양식의 수중 생태계 오염.